제발! 제발! 오케이! 야, 보스 내가 태워주는 거잖아! 마지막에 태워주는 거잖아요, 뭐. 나와라, 신룡! 어? 너 멈췄어. 어? 구독하면 안전하먹지. 아흠. 구독 부탁드릴게요. 자, 우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맹나린다로 출연한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. 소드파이터 시뮬레이터! 드디어! 제가 엄청나게 강해졌습니다. 무려 682까지. 그리고 제가 일반 시크릿팻도 아닌 바로 빠밤! 밤 시크릿팻이 떴습니다. 로이님 이거 뭐야? 이거 보여? 이거 보이냐고. 아, 밤 시크릿팻 꺼놓으니까 밤 됐다. 안 보여. 나 도망갈 거야. 안 보여. 로이님 밤 시크릿팻 꺼놓으니까 밤 됐어. 어떡해? 로이님은 이런 거 없지. 이 영상 녹화 안 도우고 나 패법으로 갈 거지요? 응? 미안해. 지금 보면은 로이님이랑 제가 차이가 엄청나게 커졌어요. 무려 두 배 이상 차이 나게 됐거든? 아,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엄청나게 강해진 기념으로 로이님 버스 한번 태워드리려고 왔습니다. 로이님 44층 갈 수 있어요? 아니요. 또 제가 44층 버스 태워드리려고 왔어요. 와, 갈 수 있어요? 로이님 44층 유물 먹게 해드리겠습니다. 제가 오늘 오~ 오케이. 패 뽑고 있어. 패 뽑고 있어. 이제 로이님 운빨 0 됐잖아. 나 안에 나갈 거야. 아, 미안해. 안해. 게임 안해. 업데이트 이후 엄청나게 운빨이 좋아져서 하트 먹으라는 이 아이템을 얻었는데 24레벨인데 60%의 행운을 올려주거든? 이게 와우. 행운이 기본 6.46이 돼 있어. 와우. 밤시크릿 비밀 패시 로이님 몇 퍼센트 확률로 뜨죠 그거? 그건 안 뜨죠. 안. 아, 미안해. 없어서 안 보이는구나. 됐. 나 나간다. 나 끝나. 아, 미안해. 뚜나는 있지? 없어요. 있나? 전설은 있어? 전설 몇 퍼센트야? 전설 1.65%, 신화 0.06% 끝? 일단 기본 전설 1.8%, 신화 0.06%고 여기에 비밀이 15,480분의 1이거든요? 근데 여기에다가 바로 행운 물약 먹고 비밀 물약까지 먹어버리면 비밀 확률이 무려 11,820분의 1 확률로 줄어요! 원래 이게 10만 분의 1 확률 아니었나? 근데 10만 분의 1짜리가 1만 분의 1이 돼! 10배나 올라! 10배나! 10배나 올랐고 업데이트마다 계속 뽑고 있는데 왜 하나밖에 못 뽑았지? 그러니까요. 니는 원래 애초에 똥손이었던 거. 원래였으면 업데이트 이후 바로 뽑고 아니면 하루 만에 뽑고 그래야 되는데 왜. 그러니까 넌 있어도 이상해. 나는 봐봐, 난 아예 안 하잖아 요즘에 게임을. 게임을 안 하는데 나랑 어떻게 반밖에 차이가 안 나냐? 심지어 이거 오늘 떴어. 로이님 오기 30분 전에 떴어. 헐. 나도 괜히 저거 얻으려고 한 것 같아? 별론 것 같아요 여러분? 자, 일단 그러면은 펫을 뽑다가 15분이 되면은 로이님 버스 한번 제가 시원하게 태워드리겠습니다. 44층 바로 풀로 달려드리도록 할게요. 그게 44층이 돼요? 아, 로이님 44층 안 돼? 내가 볼 땐 너 600으로는 44층 안 될 것 같은데. 아, 내가 또 안 해보고 나서 그러는 게 아니야. 나 44층 충분히 갈 수 있어. 이상하다. 내 논리로는 말이 안 되는데. 아, 이게 내가 유튜브를 보니까 우리 200 정도가 넘으면은 그 40층을 깰 수 있대. 200이 넘으면 40층을 깰 수 있다니까. 300이 되면은 41층을 깰 수 있는 거고, 400이 되면은 42층을 깰 수 있는 거고, 500이 되면은 저기요. 43층을 깰 수 있는 거고, 600이 되면은 34층을 깰 수 있는 거지. 저기요, 제가 200으로 40층을 깨보려고 했는데 못 깼는데요. 아, 그거야. 로이님 유물이 너무 약해서 그래. 그거 어이가 없네. 어, 던전문 열었다. 가자. 나라님. 아, 로이님 오케이 오케이. 내가 버스 태워준다고. 알았어. 보스로 그럼 내가 다 잡아도 되는 거지? 아니. 근데 나라님 어떡하지? 왜? 어, 내가 다 빨리 다 잡아야겠다. 뭐 방금 보셨나요? 제 속도? 아, 맞다. 생각해보니까 저 사람이 제일 빠르지. 아, 저거 진짜 현질러 저거. 야, 야, 아, 안돼. 안돼. 나 이거 머그컵 능력 보여줘야 된다고. 안돼요. 안돼 안돼. 아, 안돼. 안돼요. 나이스. 머그컵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? 후구의 상징. 내 검중에 이속 갈라지는 검이 있어요. 가자. 어, 저기 죄송한데 저도 있어요. 어, 그래서 더 빠른 거예요? 야, 안돼.
뭐 이리 빠르냐 이 사람! 뭐예요? 이 사람 뭐야 저... 대체? 저 스피드 3 40% 빠른 속도를 여러분들에게 선사합니다. 이 속도는요 탈모가 걸릴 수 있을 정도의 어마무시한 속도이므로 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. 제발! 제발! 오케이! 야 버스 내가 태워주는 거잖아! 마지막에 태워주는 거잖아요 뭐. 야! 네가 다 먹어버리면 나 어이 행운 이거 어디서 보여주냐고! 마지막이요. 지금 쐈어! 아! 여러분 머그컵 있어봤자다. 마지막에 치지 못하면 끝! 하나만 잡자. 오케이, 오케이. 이번 건 이번 건만 잡자.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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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야! 로이님. 어 너무 행복하죠? 아, 때리고 너무 싶다. 행복해요. 난 정말 로이님 호주 사는 게 다행이라 생각해. 덜덜덜덜. 내 옆집 살았으면 한 대 주먹 딱 때렸을 거야. 그래서 뭐 나왔어요? 용 가마솥 전설 아이템 나왔네요. 오케이 8.4%. 에이. 아니 이제 별로... 한 마리 잡았는데 신화가 뜨는 거 이상한 거지. 가자. 못 잡을 것 같은데. 잡을 수 있어. 못 잡을 것 같은데요. 나 못 믿어? 너는 너를 믿니? 아 난 날 믿지. 자 오케이. 죄송한데 안 돼요. 나와라 신룡! 안녕하세요. 나와라 신룡! 뭔 소리야 저거. 저 버스잖아! 아니 이제 나 혼자 잡아보려고 했는데 아직은 약간 안 되잖아요. 자 일단은 44층 처음 잡아보잖아요 로이님. 오 네네 정갈요왕? 전 스테이지 보스. 오 맞다 맞다 기억난다. 어, 너 멈췄어. 어? 어? 아 LG! 그러지마! 야 유플러스 요새 로블록스한테 왜 그러냐 얘네 요새. 아 로블록스 할 때마다 얘 멈춘다니까. 로블록스 만 멈춰. 뭐 가고 있는 거야 이거? 잠깐만 설마 아니지? 아니잖아 지금 로블록스 서버가 다운된 거죠 그쵸? 나만 안 움직여지는 거 아니지? 어? 나 너무 안 움직여져. 와 안 움직여진다. 와 여러분 왜 이렇게 안 움직여지죠? 시공간이 멈췄어! 아 트래시백 쓰레기. 나 내가 뭐라 하는지가 안 보이는데. 나 아직 정갈령 안 죽었는데? 어 됐다 죽었다! 나 뭐 나왔는데! 뭐 나왔는지도 안 떴어! 나 뭐 나왔니? 아 나 트래시백. 이번에 얻은 유물들은 모두 갈아 넣도록 하죠. 자 이렇게 오늘은 우리 로이니가 하기에 44층 버스를 한번 타봤는데요. 아쉽게도 둘 다 제대로 된 아이템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. 어떻게 된 게 분명 내가 행운이 지금 두 배가량 높은데 왜 안 뜨지? 확실한 건 여러분 그냥 원래 꽁손 운빨이 머그컵 먹어봤자 별로 차이가 없다. 저랑 비슷하다. 자 아무튼 우리 여러분들 영상 보고 있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 안녕.